옥동자, 맞박이, 개그맨, 정종철 집사, 간증. 개그맨, 정종철 씨 간증. 볼품 없는 저도 남 웃기는 능력 있잖아요. 개그맨 정종철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기독교 잡지인 크리스차니티에 나온 적도 있었고, 유튜브에도 간혹 간증 영상이 나오며, 또한 거실 왼쪽 벽에 나무 십자가가 걸려 있다. 그는 소망교회 신자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저처럼 못생긴 사람에게는 세상을 웃길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개그맨 정종철 씨는 2006년 인천 십정동 주한중앙교회의 한마음 천막 전도 축제에서 간증을 통해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항상 나를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며 이런 재주를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털어놓았습니다. 5분을 웃기기 위해 며칠 기도하면서 매달리곤 하지요. 그런데 참 이상도 하지요. 힘들다고 포기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제게 마땅한 개그 소재를 떠올리게 해주시곤 합니다. 그는 2000년 KBS 15기 개그맨 시험에서 하나님의 든든한 백으로 합격할 수 있었다면서 복음을 널리 전하는 개그맨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는 5세 때 교회에 가면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준다는 말에 교회에 처음 나갔다. 학창시절 한때 목회자의 꿈을 꾼 적도 있었지만 이젠 개그맨으로 어느 정도 성장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때 그에게도 방탕한 시절이 있었다. 고교 시절 그에겐 기도하는 것보다 오토바이를 타는 것이 더 재미있었고 하나님보다 술, 담배, 당구장이 더 좋았다. 친구와 노느라고 새벽 2, 3시에 집에 들어가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부모님 속을 참 많이 태웠지요. 그런 제가 인생의 변화를 겪게 된 것은 바로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늦은 밤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울며 기도하시는 어머님의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된 것이다. 순간 그는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 뒤통수를 한대 얻어맞은 것 같았다. 아, 이래선 안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착실하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죠. 이날 2천여 명의 교인들 앞에서 골목대장 맞박이 개그를 힘들게 선보인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력하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라고 소리 높여 간증했다. 정치는 이제 개그맨이자 행복 전도사다. 신앙이 돈독한 가수와 개그맨 다섯, 여섯 명이 팀을 구성해 CCM 음반을 제작하고 콘서트 등 전도 공연을 하면서 전국 교회를 돌고 싶은 작은 소망을 키워가고 있다. 정치는 하나님은 못생기고 보잘것없는 저도 이렇게 귀 쓰십니다. 여러분도 달란트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틀림없이 해법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맺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정종철 집사가 2013년 수원 하교회에서 신앙 간증을 하는 영상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반갑죠? 네,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잘생겼어요? 오, 가까이서 볼래요? 얼마나 그런 소리가 나올 텐데 반갑습니다. 네, 하하 교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하하 교회다 그래가지고 그 하하 그 어머니가 또 목사님이셔서 비슷한 교회인가? 예. 네. 그러기도 했었는데, 그죠? 이제 와보니까 아주 그냥 작은 교회네요. 반갑습니다. 제가 2002년부터 간증 집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지금 이제 2013년이 됐죠? 이렇게 한 10년 꽉 채웠습니다. 10년 꽉 채워서 이제 하나님 사역을 하러 다니는데, 정말 그 크고 작은 어떤 교회들 많이 다녔어요. 여기도 뭐 지역적으로 수원이죠, 그죠? 수원 쪽이죠? 예, 수원에 그 작은 교회 또 있었어요, 옛날에. 기억이 나는데, 그 새벽예술교회인가? 해가지고. 새벽예술교회라는 곳에서. 그때 한참 맞박이 할 때예요. 굉장히 바쁠 때. 엄청 바쁠 때 있잖아요. 막, 몸이 막 10개여도 막 부족할 그럴 때입니다. 진짜 바쁜데. 그때도 이제 항상 간증집회 다녔으니까. 토요일, 일요일 비워놨었어요. 아예 그냥 그건 하나님 사역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개그맨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개그맨 되게 만들어주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숙제, 하나님의 사역, 이게 당연히 감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토요일, 주일은 이렇게 비어놔요. 근데 그때는 맞박이 할 때는 너무 바빠서 제가 사실은 토요일, 주일날 내가 딱 비워놓는다 하더라도 조금만 방심하면 막그 회사에서 다 스케줄을 잡아서 막 풀로 차있는 막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 수원의 새벽예술교회라는 교회에서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이
와야 되겠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바쁜데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아 이거 꼭 와야 된다고 목소리가 굉장히 당당하고 예, 당연히 와야 되는 것처럼 굉장히 큰 권위 있는 그런 목사님의 목소리여서 이거 안 가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갔더니 지금 화학교회의 반절만 한 교회였습니다. 갔더니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이 바쁜 사람 불러놓고 이 조그만 교회에서 사실은 저는 개척교회 그 천막으로 저는 교회도 많이 가봤어요. 왔는데 도착을 했던 8명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꽉 차기라도 했지 8명 있어요. 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8명을 데려다 놓고 저를 불렀다니 한편으로 굉장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섭섭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진짜로 이 맞박이가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전단지로 맞박이가 우리 교회에 온다고 이렇게 몇 장만 날려도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일 그런 상황이었는데 8명이 오니까 그런 기본적인 홍보도 안 했구나 하는 생각하니까 그러놓고 왜 나를 불렀지 이런 생각하니까 인간적으로 섭섭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갈랍니다 그랬어요 그때 기회 나요 갈 거예요 그러고 딱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아 그래도 미안한데 자기가 준비한 거좀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거좀 보고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목사님 청을 거절합니까 그래서 알겠다 그러면 준비한 거 한번 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준비한 거 시작하잖아요 8명 계시다 그랬잖아요 근데 8명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다 나오시더니 한 분은 건반하고 한 분은 저기 프롬프트하고 한 분은 뭐 바이올린 같은 거뭐 하시고 뭐 하다 보니까 8명이 다 나오신 거예요 나 혼자 있어 여기에 어이가 없었어요 정말 너무 황당해서 아니 어떻게 이러면서 이렇게 준비가 안 됐으면 나를 불렀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다가 이 찬양하는 모습을 딱 보면서 참이 어떻게 보면 좀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근데 딱 보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찬양이 끝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8명을 주셨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드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8명을 주셨어요. 그 8명 중에 한 명이라도 빠지면 그 교회가 안 굴러가요. 딱 8명을 딱 주신 거예요. 그런 생각 드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동안 간증 집회를 하고 왔어요. 8명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서 있지도 않고요. 그냥 이렇게 조그만 테이블을 같이 갖다 놓고 좀 둘러 앉아서 얘기하자. 그래서, 어렸을 때 정말 다락방하고 큐티했던 그 기억으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교제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갔던 기억이 나요. 그러고서 내가 얘기를 했죠.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사례로 저를 뭘 주셨냐면, 메론 두 박스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다음에 또 불러라 내가 그랬어요. 그 대신 내가 여기서 10배 되면 불러라 그랬거든요. 10배 되면 불러라. 그럼 다시 오겠다고. 예. 10배 해봐야 80명입니다. 10배 되면 불러라. 그럼 이제 갔어요. 그러고서 기분 좋게. 그러고 나서 이제 한 3개월 지났나? 다시 전화 왔어요. 약속을 지키셔야 되겠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러냐. 거짓말하지 마라. 이번엔만큼은 정말 안 낚인다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 진짜라고. 그래서 갔죠. 갔더니 100여 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주셔서 출석 성도만 그래가지고 당장 교회를 넓혀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렇게 왔더라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감사하고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오늘 우리 하하교회로 오면서도 또 약간 그런 느낌이 들고요. 오늘 아까 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들의 표정을 좀 봤어요. 제가 좀 이렇게 눈은 작지만 이렇게 잘 보거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예, 여러분들의 찬양 속에서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규모를 따지지 않으시죠? 예,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까지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영혼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요. 분명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엄청난 복을 쏘아 주실 줄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시간 정도 이렇게 간증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중철이가 온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기대하셨던 분들도 계셨고 또는 이런 작은 교회에 정중철이가 올까?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왔습니다. 예. 저기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든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이라면 정중철이 간증 들으시고요. 꼭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축복된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존에 있으신 믿음이 있으셨던 형제 자매님들이라면 정중철이 간증 들으시고 도전받아서 하나님께도 충성해서 지금 받는 복에 30배, 60배, 100배, 몇 배? 100배 가지고 되겠어요? 몇 배? 1000배 가지고 되겠어요? 몇 배? 10000배 가지고 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복받는 여러분들, 귀한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두 글자만 딱 여러분들 가슴속에 가져갔어요. 확신, 따라합니다.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꼭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오늘 정종철이 한 시간 짧습니다. 후딱 지나갑니다. 재밌습니다. 엄청나게 재밌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난 개그맨이니까요. 난 목사님이 아닙니다. 개그맨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뭐 말씀 위주의 말씀보다도 또 제가 대회 때 오늘 사실은 또 주일날 11시면 대회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사실 좀 이런 자리는 좀 부담이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께 편안하게 소개한다는 그런 입장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 중에는 뭐 볼펜이나 종이 같은 거 들고 이렇게 적으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적을 게 없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고향은 저기서 충북 제천입니다. 제천 두학 막골이라는 곳에서 커왔습니다. 동네 이름이 골자로 끝나면 골이 빠지게 고생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마을 촌동네고 16가구 있습니다. 2004년도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2004년도에 우리 마을에 굉장히 큰 축제가 열렸습니다. 돼지 때려잡고 소 때려잡고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을에 2004년도에 드디어 버스가 다니기 시작합니다. 네. 그전에 버스가 안 다녔습니다. 2004년도부터 버스가 다니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촌동네입니다. 근데 버스가 다녀주려면 좀 시원하게 좀 많이 다녀주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하루에 꼴랑 한 대 다닙니다. 오후 3시에. 그 말은 뭐냐면은 3시 차를 타고 제천 시내로 나가면은 그날은 들어오지 말란 얘기입니다. 굉장히 개방적인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 얼굴이 개방형이 됐어요. 아무튼 그런 동네에서 이제 제가 자라고 커왔어요. 그래서 갈 데가 별로 썩 없었어요. 놀이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자연이 내 그 놀이터였죠. 산, 들, 시냇물, 그죠? 그런 곳들이 저의 놀이터였죠. 그래서 유일하게 갈 곳이라고는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5살 때부터 조그만 개척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야, 너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면 무지하게 빨리 하나님을 만났겠구나라고 말이죠. 아니죠. 저는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만나진 못했고 솔직히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5살 때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을 못 만나고 그 대신 만난 게 있다면 간식을 만나러 다녔죠. 간식을 공짜로 주니까 그거 받아먹는 재미에 교회를 다니다가요 5학년 때는 명접을 하고 그때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냐면 모든 사람들이 전도사님께서 꿈을 크게 가지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래가지고 꿈을 크게 가지라 말씀하셔가지고 어떤 꿈을 꿀까 고민하다가 거의 대부분 제 나이 또래의 남자아이들의 대부분의 큰 꿈은 물어보라마나 백발백중 뭐였습니까? 대통령이 제일 큰 꿈이었습니다. 여자들은 뭐였습니까? 미스코리아가 제일 큰 꿈이었죠. 그런데 여자애들 중에 걔중에 자기가 좀 남들에 비해서 좀 덜 생겼다라든지 좀 안 생겼다 때론 좀 슬프게 생겼다 지가 알아요 슬프게 생긴 거는. 그래서 지가 알아서 딴 거라 해서 뭐
그런 애들은 뭐 간호사 이쯤 대답하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 모아놓고 전도사님이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넌 뭐가 되고 싶냐? 넌 뭐가 되고 싶냐? 그랬는데 애들이 전부 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넌 뭐가 되고 싶냐? 대통령이요. 넌 뭐가 되고 싶냐? 대통령이요. 넌 뭐가 되고 싶냐? 대통령이요. 넌 뭐가 되고 싶냐? 미스 코리아요. 간호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넌 뭐가 되고 싶냐? 대통령. 다 대통령이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소원 다 들어줄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연간은 4만 명 이상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전도사님이 나를 칭찬을 해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야지 우리 전도사님이 나를 칭찬을 해주면서 5달란트, 10달란트라도 더 줄까? 또 어렸을 땐 또 달란트 시장이 유행이니까 달란트 많이 모으는 사람이 왔다 아니에요. 그래서 잔머리를 굴립니다. 또로또로또로또로 굴립니다. 그러다가 제 순서가 됩니다. 전도사님 물어보니다. 종철아, 넌 뭐가 되고 싶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네, 저는 목사님이 될 겁니다. 어렸을 때 꿈이 목사님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아, 진짜로 저는 나중에 커서 목사님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인 줄 알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일 큰 집에 살았고, 그죠? 어렸을 땐 또 달란트 시장 이런 걸 하죠? 예, 뭐 전도하면 5달란트, 출석하면 3달란트, 어린애들한테 하는 거 있습니다. 나중에 분기별로 이제 달란트 시장이라는 걸 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먹을 거라든지 학용품이라든지 장난감 같은 거 팝니다. 돈 주고 사고 파는 게 아니고 달란트를 주고 사고 팝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전도 활동이나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달란트를 많이 모으죠. 달란트가 곧 돈인데 주머니에서 계속 달란트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 목사님이죠. 그래서 아, 목사님이 제일 부자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돼야지.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 했어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했었고요. 확신을 가졌던 거는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교회라는 게 굉장히 좋았고, 사실은 저는 이제 교회라는 곳이 이제 요즘에는 뭐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죠. 근데 이 교회라는 곳은 정말 나를 낮춰서 남을 섬기는 곳이 교회고 서로 사랑하는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교회라는 곳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그 저는 장로교단 출신인데요. 그 통합 쪽, 그래서 그 SFC라고 있습니다. 학생 신앙운동 출신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SFC의 일원이었고 또 중고등부로 올라갔을 때 이제 임원을 하면서 좀 꽤 정말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꼭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좀 많이 가졌었고, 주위 사람들도 저한테 이제 목사님이 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성격도 그렇게 또 이렇게 좀 가벼운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제가 개그맨이 되고 여러분들 앞에 서면서 막 옥동자나 뭐 이렇게 밝은 모습이나 온난히 표정들을 보여주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저는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내성적인 스타일이고 굉장히 진중한 스타일입니다. A형이라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초등학교 친구들이 제가 개그맨이라는 그 사실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저랑 좀 안 친한 친구들은 제가 개그맨 정용철이 자기네 학교 출신이라는 것도 모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좀 내성적인 아이였어요. A형이 좀 그래요. 여기도 A형 많을걸요? A형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입니다. A형. 여덟 명. 응? A형이 이래요. 지금 딱 봐도 한 80명에서 100명은 되는 것 같은데. 여덟 명이래. A형이 이렇다니까? 진정한 A형은 절대 손을 안 들어요. A형 손 들어보세요. 그럼 나 지금 여기서 손 들면 죽어 그러다니까. 무지하게 내성적이라 안 들어요. 그 정도로 이 A형이라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목사님이 꿈이었다가요. 근데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서 제가 좀 바뀌게 됐죠. 중학교 2학년 때 우연히 이제 그 어머니가 저를 깨웁니다. 학교 가야지.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세수해야 되니까 화장실에서 세수하다가 우연히 거울을 봅니다. 아, 목사님 될 얼굴이 아니었어요. 목사님 하면 딱 그래도 봐도 목사님감이잖아요. 그죠? 우리 목사님 봐봐요. 나 우리 목사님 얼굴 보고 저번에 깜짝 놀랐어요. 어? 대한민국당에, 응? 저렇게 귀엽게 생긴 목사님 있나? 얼굴이 좀 귀염상이시잖아요. 그죠? 얼굴이 동그란 게 아니라 약간 네모 반듯해. 직사각형으로 생기셔가지고 그냥 딱 봐도 목사님감이에요. 그죠? 목사님은 약간, 예, 목사님감이세요, 정말. 그냥 딱 봐도. 그냥 지나가도 목사님이라 그러셨겠어요. 예.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멘 외쳐주세요. 아멘.
근데 내 얼굴 봐봐. 산적 도둑놈처럼 생겨가지고. 거의 대부분 또 목사님들 목소리가 거의 대부분 끝내주기 좋아요. 예, 제가 제 핸드폰에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전화번호가 한 3, 4천 개 있어요. 예, 그럼 그만큼 많이 다녔죠. 뭐, 아니, 뭐, 그잖아요. 잘 나갔을 때나 못 나갔을 때나 뭐 전성기 때나 슬럼프 때나 뭐 맨날 다녔던 데가 교회니까 많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목소리가 좋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기본형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냐면, 자,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뭐 이런 목소리가 나오든가, 아니면 저기 저 경상도권에 저 부흥 집회 많이 다니시는 목사님들 있어요. 그런 목사님들은 이제 전국을 다니시면서 이 말씀을 하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예, 그죠? 목소리가 좀 셔 있어. 그리고 말씀하실 때 지역적인 특색상 시옷자 발음이 상당히 셉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 그냥 가만히 말씀하시면 되는데 이 굉장히 이 파워풀해서 아킬레스건을 굉장히 많이 이용해요. 이 발목에 있는 거. 뭐 말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가만히 말씀하시면 되는데 아킬레스건을 이용하면서 이렇게 텐션을 이용하면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면서 하나님의 나팔소리 물론 뭐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지만은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근데 아무래도 목사님과 얼굴도 아니고 목사님과 목소리도 아니고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목사님감이 아니로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 전도사님한테 찾아갑니다. 전도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야. 저 아무래도 목사님들 얼굴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진지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께서도 진지하게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그래 그걸 이제 알았냐라고 말씀하시죠.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뭐가 되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여쭤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전도사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개그맨을 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한테 처음으로 개그맨을 권한 사람이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처음으로 개그맨 해보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내성적이었지만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실 만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외향적인 친구들을 만났어요. 좋게 말하면 외향적인 친구고 나쁘게 말하면 도라이들을 만나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도라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서는 거 좋아하고 떠드는 거 좋아하고 웃기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밝고 명랑하게 바뀌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전도사님이 잘 보신 거죠. 그래서 개그맨을 해봐라.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개그맨 해보라고 다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냐면 남들에 비해서 제가 굉장히 귀가 얇습니다. 무지하게 얇아요. 어느 정도 귀가 얇냐면은 여러분들이 내 얼굴을 보면 알겠지만은 내 얼굴을 정면에서 보면 절대로 귀가 안 보입니다. 예, 무지하게 얇죠. 예, 무지하게 얇죠. 머리 이렇게 바싹 쳐도 귀가 안 보여요. 그죠? 예, 웬만하면 귀가 무지하게 얇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대학 떨어졌을 때 아닙니다. 여자들한테 맨날 잘 때 아니에요.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는 여권 사진 찍을 때예요. 여권 사진 양식에 보면은 양쪽 귀대기가 정확하게 보여요. 이렇게 써 있는데 난 오른쪽을 찍어도 안 보이냐 어떻게냐? 왼쪽으로 돌리자니 왼쪽 귀가 안 보여. 오른쪽으로 돌리자니 오른쪽 귀가 안 보여. 정면 보자니 둘 다 다 안 보여. 환장하는 거야. 그렇게 귀가 얇은데 정말로 사람들이 개그맨 해봐라 개그맨 해봐라 그러니까 맞는 소리 같아요. 특히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셨기를 저는 이제 아니 전 솔직히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사님 되고 싶어서 그랬는데 개그맨 해봤자 뭐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네가 말씀의 개그맨, 복음의 개그맨이 돼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다니면 그거말로 하나님 크신 사역이라고 영향력 있는 개그맨이 될 거라고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안 움직입니까? 그죠? 그래서 개그맨을 해야 되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때 다시 한번 거울을 봅니다. 예, 개그맨 얼굴이 맞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개그맨이 돼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이 이제 180도로 바뀌죠.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에서 개그맨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으로 바뀌면서 열심히 개그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바늘이 가면 무엇이 따라와야 됩니까? 실이 따라와야 됩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계획이 있고 여러분들의 어떤 목표가 있고 여러분들의 어떤 비전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떤 해결해야 될 무언가가 있을 때는 분명히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한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바늘이 가면 실이 따라야 되는 것처럼
기도가 가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노력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따라합니다. 노력. 노력.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여러분과 대화를 하게 해줄 수 있는 전화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전화로 여러분들의 기도로 하나님 깨운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저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미워하십니까? 사랑하시죠. 아, 우리 지혜가, 우리 민철이가 이런 꿈이 있구나. 이런 계획이 있구나. 이런 목표가 있구나. 병이 있구나.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큰 은혜와 복주전자를 주님께서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죠.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기도로. 아멘?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잔이 없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컵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복을 뭘로 받습니까? 손으로 줄줄 다 세버리죠. 아, 입으로? 입으로 난 받아먹으면 되지, 그러죠? 입이 차고 배가 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받아먹을래야 받아먹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의 노력은 바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잔을 만들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컵을 만들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흙이 될 수도 있고 유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분명히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큰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은 옆에 사람보다도 내 경쟁자들보다도 내 롤모델보다도 더 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그릇을 크게 만들어야죠. 결국 그것은 개인의 몫이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아 그래 그러면 개그맨에게서는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무슨 노력을 할까? 얼굴은 굳이 노력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노력을 할까 하다가 어렸을 때부터 시골 살아서 기본적으로 개소리, 닭소리 이런 거 잘 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는 뭔가를 가지고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있는데요. 몇 년 동안 모아왔던 빨간색 돼지 저금통을 가타카를 뽑아들고 과감하게 뱃돼지를 푹 땄어요. 우익! 땁니다. 땄더니 10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싹 모아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산 게 뭐냐 하면 그 있습니다. 소니에서 나온 그 검정색 미니 카세트 있습니다. 워크맨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소니에서 나온 워크맨 이건 좀 비쌉니다. 그죠? 그래서 국산 삼성에서 나온 내꺼라고 그 마이마이 그 녹음기를 삽니다. 그래서 녹음기를 사다가 이제 녹음을 하고 다닙니다. 뭘 들어야 따라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동차 소리, 기차 소리, 변기 물 내려간 소리, 트름 소리, 방울 소리 다 녹음합니다. 녹음해서 듣고 따라하고 듣고 따라하고 듣고 따라합니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입을 가지고 똑같은 혀를 가지고 있는데 나라고 소리를 잘 내고 여러분들하고 소리를 못 내겠습니까? 다 소리 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1분 동안 뭐 하나를 가르쳐주면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개인기 하나씩 할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하나 알려줘요? 발음을 할 수 있습니다. 언 해봅시다. 시작. 하잖아요. 자, 이걸 한번 길게 한번 빼봅시다. 시작. 그렇죠. 그 상태에서 음을 최대한 낮추면 어떻게 됩니까? 중저음 베이스음이 잘 뜻깔리면서 코끝이 덜덜 떨리는 걸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해봅시다. 시작. 아니 볼륨을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볼륨은 그대로 있고 언만 낮춰서 길게 빼봅니다. 시작! 그렇죠.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음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키 어떻게 생겼어요? 나이키 상표가 손가락으로 그려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생겼죠. 자, 언이 내려갔다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봅시다. 시작! 그렇죠. 저랑 모가지를 똑같이 이렇게 다시 한번 시작! 그렇죠. 다시 한번! 그렇죠. 다시 한번!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내신 소리가 어떤 소리냐? 핸드폰 진동소리를 낸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그랬죠. 언니 내려갔다 올라간다고 그죠? 그 대신 코끝이 덜덜 떨리게 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입으로 소리를 내는 게 아닙니다. 코로 소리를 내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를 입에다 갖다 대지 말고 코에다 갖다 대서 언니 내려갔다 올라가면 돼. 이런 식으로. 언.
이렇게 그죠? 스마트폰 어떻게 됩니까? 스마트폰 진동이 박자가 좀 빠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겠죠? 이렇게 그죠? 예. 유리판 위에 탁자 위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동 박자가 좀 지랄 맞죠, 그죠? 하다 뚝 떨어지죠, 그죠? 예. 다 낼 수 있겠죠, 이제? 할 수 있겠죠?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목사님 한번 일어나셔서 제가 아까 가르쳐 드렸던 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 아, 코로, 예. 코로, 코에다가. 우리 목사님 제가 봤을 때는 열정도 있고 어떤 도전 정신이 있고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도전이 셉니다. 도전이 세시고 열정적이십니다. 아, 근데 억지로 못한 척 했어요. 원래 잘할 수 있는데 속을 알 수 없는 목사님이군요. 거의 되면 저런 목사님들이 꼭 집에 가서 화장실에서 연습을 해요. 문제가 되는 건 그거는 문제인데 아무튼 다음 주 주일날 아마 기대가 됩니다. 아마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냥 누구나 다 이렇게 연습을 해보면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 연습을 한 거죠. 뭐 제가 뭐 저라도 뭐 그냥 뭐 기본적으로 원래부터가 이렇게 소리를 잘내고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습을 거듭하다가 이제 2000년도가 이제 딱 됐어요. 제가 그때 2000년도에 제가 뭘 하고 있었냐면은 냉면집 주방 보조로 한참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 냉면집 주방 보조로 일을 할 때에 제가 처음에는 그 RI라고 해서 설거지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 80만 원 받고 설거지부터 시작을 해서 군대 갔다 와서 2000년도에 다시 복직해서 한 6년째 일을 하고 있었을 때니까 그때 당시 제 월급이 한 260만 원 정도 받고 있었습니다. 괜찮은 돈이었죠. 근데 뭐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주방이 굉장히 군기도 세고요. 왜냐하면은 절대 권력입니다. 주방장이라는 사람이 근처에 뭐 제가 뭡니까? 그러니까 주방장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일 그만두든지 하면 그 경력이고 뭐고 아무것도 인정이 안 되죠.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소개도 시켜주고 막 주방장이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절대 권력이었고 사실은 그때 당시만 해도 이 평수에 맞게 이 주방장 월급이 책정이 됐고 주방장 월급에 한 뭐 잘 받으면 4분의 3, 잘 못 받으면 뭐 한 2분의 1 정도 이렇게 받는 게 세컨드가 받는 게 거의 그 정도였어요. 주방장 바로 밑에까지. 그러니까 제가 그때까지 거기까지 올라간 거죠. 세컨까지. 그러니까 주방장 다음이 저였으니까. 그때 당시 꿈이 어땠냐면 원래는 주방장이 꿈이었었잖아요. 아니 개그맨이 꿈이었었잖아요. 근데 주방장이 꿈으로 바뀔 때가 2000년도였어요.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는 꿈이니까 자연스럽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난 주방장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클 무렵이 2000년도였는데 냉면집에서 이제 냉면 김치가 딱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야채집에다 전화해서 무 갖다 달라 그래서 무생채 있잖아요. 냉면 김치 그거 만든다고 이제 채칼 가지고 이제 막 밀고 있는데 파란 통 있어요, 이만한 거. 거기다가 이제 두고 막 밉니다. 이건 뭐 음식이 아니죠. 작업이죠. 엄청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막 밀고 있는데 그날따라 이제 심심해서 작업이 너무 빡세니까 심심해서 이제 TV를 켰는데 TV를 딱 켜자마자 이 방송에서 제 눈에 보였던 게 개그 콘서트가 딱 하는 거예요. 근데 개그 콘서트가 이제 6개월도 채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 누가 나왔냐면 개그맨 심현섭, 백재현, 김영철 뭐 이런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은 김미화, 전유성 이런 사람 나와서 우주복 같은 거 이렇게 입고 나와가지고 굉장히 짤막짤막한 브릿지 형태의 어떤 개그들을 한 20여 개 정도를 쭉 보여주고 끝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굉장히 유머1번지나 뭐 청춘만만세, 뭐 웃음엔 보기와 이런 걸 보다가 그걸 보니까 굉장히 신선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딱 그걸 보면서 야 저런 것도 있구나 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심현섭이라는 사람이
추장복 이렇게 입고 나와가지고 빠마야 가슴에 따로만 뭐 이런 거 할 때예요. 그 양반이 지금서부터 개인기를 보여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들었어요. 개인기라는 말을. 개인기?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지금은 다 모든 사람들이 개인기라는 말을 쓰고 개인기란 말이 당연히 있었던 것처럼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개인기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안 썼죠? 우리가 개인기라고 안 했습니다. 장기라고 했죠? 갑자기 개인기 바뀌었던 것이 심연섭이라는 사람이 개인기라는 말을 만듭니다. 그 정도로 개인기가 많은 사람이 심연섭이었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 나와가지고 개인기를 막 보여주는데 많이 눈에 익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연습했던 개소리, 닭소리, 변기 문대 와서 주름슬 방구 소리가 그네들이 말하는 개인기입니다. 그네가 세 봤어요, 심연섭 개인기를. 내가 다 많아.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 저 양반 저렇게 나가서 자기 꿈을 펼치고 있는데 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화가 납니다. 내 스스로에게. 왜 내 스스로가 났냐면 부모님이 어렸을 때 공부 좀 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더럽게 공부를 안 했어요. 그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개그맨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대학 개그제를 나와야 됩니다. 근데 대학생이 아닌데 어떻게 개그제를 나갑니까?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자격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참 후회 많이 했어요. 부모님 공부하라는 얘기를 예, 그냥 허투루 들었던 게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좀 후회가 많이 됐었죠. 그때.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는 요거밖에 없었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전국 노래자랑도 좋고 어디 무대도 좋으니 아무 데서나 한번 쉬면서 만나서 한번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연습했던 거 개인기 한번 대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왜냐면 갖고는 있으니까 아까우니까 언젠가 써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쯤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딱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TV에서 자막이 딱 지나가는데요. KBS에서 새 식구를 모집합니다. 개그맨 15기 공채 모집 이렇게 자막이 지나갑니다. 제가 왜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했냐면 정말 저는 일할 때만큼은 정말 TV를 안 켰어요. 주방장도 굉장히 TV 보는 걸 싫어했고요. TV를 볼 수가 없어요. 그 제가 손꼽습니다. 그 일하면서 제가 6년 동안 일하면서 TV를 켜놨던 거를 굉장히 손꼽을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TV를 안 봅니다. 그리고 이 실질적으로 주방에서 일을 하면 굉장히 일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퇴근하면 TV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체력이 안 돼서 그냥 기절해요. 다음날 또 아침에 새벽에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TV랑 거리가 멀는데 정말 진짜 우연히 TV를 봤는데 그게 나오잖아요. 너무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계획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막이 딱 지나가는데 KBS에서 새 식구를 모집을 배워봅니다. 개그맨 15 공채 모집했는데 그 뒤에 글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남녀 몇 명이고 경력상 어떻게 되고 학력이 어떻게 되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뽑는 거예요. 대국민적으로 최초였습니다. 방송국 최초로 아무나 뽑는 학력 보지 않고 남녀 나이 뭐 기혼 뭐 미혼 보지 않고 그냥 뽑는 게 최초였어요. 그래서 가자 KBS로 소리 질렀다니까 일하다 말다가 국자로 머리를 딱 맞았어요. 왜 때려요? 그랬더니 주방장이 그거 보고서는 야 이 자식아 네가 어딜 가냐고 뭐 엄청 뭐라 그랬어요. 아니 뭐 주방장이 반대를 심하게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분도 이해가 갑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아르바이트로 시작을 한 일이었는데 뭐 1년 2년 키운 것도 아니고 자기 후계자로 이렇게 딱 키워왔는데 이제 와서 개그맨 되겠다고 나가버리면 이 양반은 새로운 놈을 다시 키워야 되잖아요. 엄청 반대했어요. 에? 보내주세요. 안 돼. 보내주세요. 안 돼. 엄청 반대했다고요. 아유 무슨 뭐 남들은 말이에요. 에? 그 연예인 된다 그러면은 집안에서 반대를 하죠. 나는 주방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무지하게 반대했다고요. 근데 뭐 저녁에 되게 고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어떡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개그맨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주방장의 길로 가느냐? 여기서 주방 일을 그만두면 다시는 발을 못 붙입니다. 몇 년 동안의 어떤 노력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주방장의 추천 없이는 주방장이 될 수 없습니다. 조리사 자격증이 있다고 뭐 다 된 줄 아세요?
아예 아무 짝에 쓸모없는 게 조리사 자격증이에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만족이 있는 게 조리사 자격증이지, 사실은 실질적으로 음식점에서 일을 하려면 그 경력이라는 걸 무시 못하고 그 인맥과 소개라는 걸 무시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일을 그만두면 모든 것이 제로가 되면서 저는 주방일을 하려면 다시 다른 곳에서, 다른 지역에서 설거지부터 시작을 하던 아니면 다른 일을 찾아보던, 아니 진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 순서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던 개그맨은 버릴 수가 없고, 근데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개그맨의 길로 가느냐 주방장의 길로 가느냐. 그날 전날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정말 노래 제목 떠오르죠. 대답 없는 너, 이거처럼 정말 기도하면 이게 좀, 사실은 저도 간증 집회를 많이 다니지만 많이 구경도 합니다. 보러도 가는데 보면 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와서 이쪽 길로 가거라, 뭐 그런 음성도 들렸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뭐 제가 이 앞에서 어떻게 거짓말 하겠습니까?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 모르잖아요. 냉면집으로 갈지 KBS로 갈지 선택을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확률이 50대 5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도 50대 50이야. 그럼 저는 다음 날로 넘깁니다.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리고 다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죠. 그래도 50대 50이야? 또 다음 날로 넘깁니다. 남에겐 절대 안 됐습니다. 귀가 얇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에겐 듣지 않고 딱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51대 49 되는 순간이 생깁니다. 사람이라는 게 51대 49 되는 순간이 생겨요. 그러면 저는 그 51을 과감하게 선택을 합니다. 한 끗 차인데 뭐 선택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저한테 되묻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실패 따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만약에 성공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사람 계속 성공만 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봅니다.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 근처에만 있어도 뭔가 떨어지겠지?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받들어줍니다. 근데 그도 사람인지라 실수합니다. 그러다 실패를 맛봅니다.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실패의 경험이 없습니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계속 실패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맨날 하고온나 실패를 하기에 사람들이 그를 보기를 깔봅니다. 우습게 봅니다. 근처도 안 가려고 합니다. 재수없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실패를 하지만 계속 시도해본 결과 그 사람이 어느 날 작은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그 많은 실패들이 그 사람에겐 엄청난 경험이 돼서 돌아가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실패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실패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실패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성공하더라. 내가 다시는 이런 실패를 하지 말아야지. 그 사람은 그 실패가 어마어마한 경험이 돼서 더욱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단단케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일 줄로 믿습니다. 네, 고민 많이 했습니다. 냉면집으로 가느냐 아니면 KBS로 가느냐 고민하다가 다음날 제가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찾아간 곳은
냉면집이었습니다. 냉면집에 미리 가서 한 시간 전에 갑니다. 그래서 미리 육수를 다 끓여놓고 다 얼려놓고 고명 다 썰어놓고 익혀놓고 고기 다 구워놓고 그 다음에 삶은 계란까지 모두 완벽하게 세팅한 후에 육수통 앞에다가 A4지를 갖다 놓고 편지를 씁니다. 존경하는 실장님께 이런 식으로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쓴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가 떨어지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놔야 됩니다.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쓰고 육수통 앞에다가 써놓고 그리고 저는 KBS로 떠납니다. 그래서 KBS에 도착한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고요. 제가 꿈으로 가는 그 길이었기 때문에 불가능했다고 생각했던 그 길이 가능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갔죠. 그리고선 KBS 문을 딱 여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랍니다. 대한민국 땅에 웃기는 놈들이 저렇게 많단 말인가. 정말 1,000명 가까이 되는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반절한 500명은 정말 깜짝 놀랍니다. 내 얼굴이 평범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니죠. 무슨 애들이 얼굴에 사고를 내고 온 줄 알았어요. 지독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혹시 개그맨 오지연이라고 아십니까? 알아요? 나보다 더 못생긴 놈 있잖아요. 알죠? 이빨보다 잇몸이 한 3배인 놈 있죠? 예, 요즘 뜸한 애 있잖아요. 진짜 못생긴 애. 예? 500명이 다 오지연입니다. 정말 지독하게 생겼습니다. 알고 봤더니 KBS 공채는 개그맨만 그때 당시 공채를 본 게 아니라 아나운서도 공채를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한쪽 줄은 아나운서 줄이고 한쪽 줄은 개그맨 줄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쪽 줄은 잘생긴 줄이고 한쪽 줄은 못생긴 줄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못생긴 줄에 서가지고 이렇게 서있는데 저 앞에 뭐라고 써있길래 보니까 원서마감 5시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착한 시간이 3시 반인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갔다 가다가는 원서를 못 받겠는데 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생각을 나만 합니까? 다른 사람도 다 하죠? 갑자기 줄이 앞으로 막 쏠리더니 막 놔주세요 놔주세요 줄이 막 얽히고 설키고 난리가 납니다. 어디가 개그맨 줄이고 어디가 아나운서 줄인지 앞에 원서 나눠주는 아가씨도 헷갈리는 모양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문제가 생긴 건 뭐냐? 줄 한번 까딱 잘못 썼다가는 내가 아나운서 원서밖에 생겼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개그맨 좀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그리고 발을 동동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저기 저 맨 앞에서 원서 나눠주고 있는 아가씨가 정신없이 원서를 막 나눠주고 있다가 우연히 맨 뒤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내 얼굴을 딱 봅니다. 개그맨 시험 보러 왔죠? 이쪽으로 오세요. 바로 알아맞힙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아맞히지? 난 이게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가요. 굉장히 눈썰미가 좋은 여자예요. 갔더니 개그맨 원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개그맨 원서로구나 썼어요. 두고서 원서를 딱 내고 가려고 딱 그런데 이 원서 받는 여자가 엄청 이쁘게 생긴 거야. 주방에 맨날 짱 박혀가지고 여자 구경이나 했겠습니까? 그때 당시 샴푸 냄새만 맡아도 그냥 벌떡벌떡이 나죠? 그 이쁜 여자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멋있게 보이려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바바리 코트를 팍 풀럭거리면서 걸어갔어요. 그땐 또 왜 바바리가 유행이어가지고 난 또 땅에다가 질질 끌고 다녔어. 팍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내 뒷모습을 보려고 반했는가 내 이름을 다시 부릅니다. 정종철 씨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대답했어요. 네. 그랬더니 뒷장도 마저 쓰셔야죠 그러는 거야. 정신머리 없는 놈이 뒷장을 안 봐가지고 뒷장을 넘겨버리는 순간 또 깜짝 놀랍니다. 뒷장에 뭐라고 써있느냐. 원고를 쓰시오 이렇게 써있는 겁니다. 원고를 쓰시오. 그 말은 뭐야. 네가 할 개그를 글로 써라 그거 아니야. 근데 내가 그때 당시 준비했던 개그는 각종 오락기 성대모사, 전국 노래자랑 음악 반주기, 각종 사물 기계음 성대모사, 돼지 벽 따는 소리, 개소리, 사람 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전국 노래자랑 그러면 다음
이런 거. 아니면 무슨 뭐 비행기가 날아간다 그러면 날다 말죠. 왜냐면 제 숨이 차니까요. 죽을 뻔했어요. 그냥 대충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중간에 박수를 쳐가지고 2초 더 있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다음에 무슨 뭐 그다음에 무슨 뭐 개소리다 그러면 개소리 어떻게 나요? 개소리가 개소리 어떻게 나요? 월월 그렇게 있으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응용을 했어요. 사람을 보면 무조건 쪼는 겁쟁이 똥개. 응? 그런 개들은 사람을 봐도 안 쫄죠? 거의 대부분 똑같이 생겼어요, 그죠? 생긴 게 그냥 비굴하게 생겼어. 그 똥개는 젖이 축축 쳐져가지고 똥구멍 사이에 꼬랑지 쑥 들어가가지고, 그죠? 짖지도 못해, 그죠? 그냥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눈치 지으실 말, 그죠? 이런 개들 말고 이제 반대로 이제 무시무시하게 생겨져 있어요. 길 가다 보면은. 여기 저 남의 집 대문 앞에 뻘거 생낙하라고 세 글자 써놔요. 뭐라고 써요? 그런 집은 웬만하면 들어가면 안 됩니다. 10중 8구 백발백중 이런 개들이 있어요. 볼따구니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허연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눈썹은 축 쳐져가지고 시선은 무조건 12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무식한 개들 이런 개들이 있어요. 이런 개들 절대로 사람을 봐도 안 쫄아. 사람 들어오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개가 게을러서 잡니다. 자다가 사람 들어온다. 그럼 개가 좀 일어나서 봐야 되는데 귀찮아. 그냥 눈만 떠요. 이렇게. 그러다가 사람이 점점 자기에게 다가오죠. 그럼 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히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와 본 적이 없거든. 저놈이 미쳤나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사람이 계속 다가오죠? 그러면 걔가 이런 생각합니다. 아, 저놈이 미친놈이 맞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으르렁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는 막 짖지 않아요. 자기만의 선이 있어. 지가 선을 걸었어요. 사람 눈엔 당연히 안 보이지. 걔가 걸은 거니까. 사람이 그 선을 넣어보면 짖는 거야. 그 전에 안 짖어. 사람이 금 넘었다. 그럼 지는 거. 뭐 이런 개소리 같은 거. 이런 거. 미안합니다. 교회에서 개소리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준비했어요. 내가 준비한 게. 근데 문제가 생긴 거요. 원고를 쓰려매요. 응? 글로 쓰려매. 이걸 어떻게 글로 쓰냐? 썼어요. 도도띠루리루 도도두루 도도띠루리루리 똥치기 똥치기 똥똥칭 우르르 쿠쿠르쿠르 가로 열고 선 넘으면 가로닫고 어부르 커프루 어부르 침을 튀면서 이런 식으로 썼어. 어떻게 쓰라는데 써야죠. 그렇게 쓰고서는 원고를 냈어요. 집으로 왔어요. 엄청 울었어요. 내가 미쳤구나. 내가 돌아가였어 그러면서. 당연히 떨어지지 그 붙었겠어요 그죠? 떨어졌을까요? 붙었을까요? 붙었어요. 똥치기 봉치기 써내놓은 거가 붙었어요. 난 그래서 KBS가 미쳤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붙였을까? 근데 개그맨 시험은 4차까지 붙어야 돼서 1차 시험 붙은 거니까 이제 2차 면접 보러 가야 되잖아요. 되게 떨려요. 2차 면접은 솔직히 자신 있었지만 왜냐면 준비한 게 워낙 많으니까 개인기가 많으니까 자신 있었거든요. 할 게 많으니까. 그 대신에 이제 불안한 거 하나. 뭐, 당신 왜 개그맨이 되려고 합니까? 라든지 뭐, 개그와 코미디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물어볼까봐. 뭐 아는 게 없는데 뭐 물어보면 어떻게 해?
그래서 기도 제목이 하나 딱 떠오릅니다. 제발 물어보지 마라. 제발 물어보지 마라. 제발 물어보지 마라. 나한테 그냥 개인기 시켜라. 개인기 시켜라. 나 지금 개소리 충만하다. 개소리 충만하다. 이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에? 160번 들어오세요. 그래요. 떨리는 마음 들어갔죠. 뭐 덜덜덜 떨면서 제발 물어보지 마라. 제발 물어보지 마라. 이런 저 끝에 있는 제일 젊어 보이는 PD가 입을 딱 엽니다. 자, 160번 정용철 씨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질문 들어갑니다. 그래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어. 물어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다시 기도했어요. 쉬운 거 물어봐라. 쉬운 거 물어봐라. 쉬운 거. 자, 정종철 씨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잘 들으시고 물음에 답하시고요. 괜히 쓸데없이 웃기겠다고 우스갯소리 얘기했다가 감점당하지 마시고요. 질문에는 충실하게 대답을 하시고요. 나중에 개인기 시간 드릴 테니까 준비하신 거 그때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더 떨려요. 뭐 물어볼지 걱정이 돼가지고. 자, 정종철 씨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정종철 씨. 정종철 씨, 똥치키가 뭡니까? 나한테 제일 먼저 물어봤던 게 원고에 똥치키, 봉치기라고 써있는 거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원고를 그대로 이제 아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거 있죠? 그대로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 똥치키가 이 똥치키였냐면서 사람들 표정이 전부 다 그러면서 2차 시험이 합격이 딱 됐어요. 2차 합격이 딱 되고 나서 3차 시험을 보러 갔죠. 3차 시험이야 뭐 개인기야 뭐 많으니까 또 다른 거 보여줬죠. 그랬더니 신선하다고 합격이 되고 4차 시험 때야 뭐 공개 방송이라 이렇게 허리춤에다가 제 번호를 차고 나가요. 차고 나가면 관객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제일 재밌는 번호를 찍어주고 나가면 됩니다. 거기서 이제 12등 안에 들면 됩니다. 아, 1000명 중에 12등 안에 들면 합격이 됩니다. 제가 거기서 당당하게 3등을 하면서 개그맨의 한 번에 딱대한번 아니 아니 박수 치지 마. 내가 무슨 뭐 자랑하려고 이 말합니까? 참 조금 그래요. 박준영이도 8번 떨어졌어요. 저 한 번에 됐어요. 물론 또 한 번에 된 놈이 있긴 있어요. 오지연이라고. 저 같은 경우는 2차 시험 때 똥치기를 재밌게 보여줬더니 웃기다면서 합격! 오지연이 같은 경우는 2차 시험 때 웃으면서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합격! 그랬죠. 아무튼 뭐 되게 궁금했던 게 1차 시험 때 똥치기 봉치기로 써낸 원고가 어떻게 붙었을까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감독님께 물어봅니다. 감독님 저 1차 시험 때 이러이러해서 똥치기 봉치기로 써냈는데 저 어떻게 합격한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너는 진짜 운이 좋은 놈이야 그래요. 그래서 얘기해달라고 얘기했더니 그 6층 회의장으로 그 원고를 가지고 이제 올라가서 합격자 불합격자를 이제 출연하는 과정인데 출연할 때 갑자기 KBS 사장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PD들이 기립을 해서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사장님이 됐어요 앉으세요 뭐 하고 있어요? 아 개그맨 시험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유능한 인재들을 많이 보 이게 다 원고구만 어? 아이, 말이야 저기 옆집에는 아나운서들 뽑던데 말이야. 아이, 그 아나운서들은 원고들이 영 따끔따끔하고 재미가 없어요. 개그맨들은 이 재치들이 있어서 웃길 거야. 그러면서 사장님이 그 많은 원고 중에 아무 원고나 사장님이 쓱 끄집어냅니다. 쓱 끄집어냈는데 이제 하필이면 그 원고가 재원고인 거죠. 재원고를 딱 꺼내서 딱 봤는데 똥치기 봉치기 써 있으니까. 사장님이 좋아한 게 아니라 화를 냅니다. 이게 뭐냐고. 니들 이런 원고도 봤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높으신 분이 화를 내니까 왜 화를 내시나. 그리고 거기 영문도 모르니까 거기 있는 PD가 이렇게 내 원고를 봤는데 똥치기 봉치기 써 있으니까 자기도 처음 본 거야. 아 사장님 죄송합니다. 아 이거 누가 이걸 이렇게 뭐 착오가 있었나 봐요. 여기 이거 합격자 원고 여기 있으니까 이거 보십시오. 야 이놈 자식들아. 누가 이 따위 원고를 받아가지고 이걸 알아서 카트를 했어야 될 거야.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죄송합니다. 사장님이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다시 내 원고를 뺐더니만 아이 놔봐요. 아니 이 사람 말이야. 예 사장님 어떻게 할까요? 아니 이 사람 원고를 아니 왜 이딴 식으로 썼는지 물어놔봐요. 왜 이딴 식으로 썼는지 물어나봐요. 그 말 한마디에 사장님이 물어보라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합격시킨 거야 물어보려고. 물어보고 떨어뜨리려고.
진짜로. 그래서 일단 임시로 합격을 시켜놓고 내가 들어오자마자 똥치기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의외로 재밌고 웃기니까 합격, 합격, 합격이 된 그런 케이스죠. 이 얘기는 제가 얼마 전에 KBS 강연백도시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방송에서 이 얘기를 그대로 한 적이 있습니다. 사장님 언급 다 하면서. 과거에는 이제 사장님 얘기를 하면 방송에서 사장님 얘기를 하면 안 돼가지고 안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심의가 좋아져서 해도 돼요. 그래서 KBS 강연백도시에서 이 얘기를 그대로 한 적이 있고요. 그 KBS에서 그 목요특강이 있어요. 그 아침마당에. 거기서도 이 얘기를 그대로 한 적이 있어요. 거짓말이면 방송에 다 얘기하겠어요? 예. 네. 모든 사람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 방송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KBS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라 저보고 이 얘기를 좀 해줬으면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드리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 뭐 운이 좋다. 아, 운이 좋게 붙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적의 사나이, 운이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도 이제 예, 그렇습니다. 제가 운이 좋네요라고 이렇게 인사하고 이제 뭐 자리를 피하곤 합니다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딴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저는 운을 믿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종철이가 이 자리에 설수 있기까지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그맨이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똥치기 봉치기로 쓰는 원고가 사장님이 그 회의장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많은 원고 중에 내 원고를 짓게 하시고 그것을 일일이 읽어보게 하시고 그걸 궁금하게 하시고 그걸 물어보라는 것은 사장님이 만들어낸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만들어내 주신 기적일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작은 어떤 미생물 하나까지 만드실 때도 분명한 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시편 말씀이에요. 오늘은 대예배다 보니까 꼭 말씀 이야기는 빼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가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 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라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시죠? 복 있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 따라해 볼까요? 복 있는 사람.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복 없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한 걸 물어보시죠. 예,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누가 복 없는 사람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내가 뭔가 갖고 싶은 게 있고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뭔가 취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합당한 책임과 대가는 예, 반드시 따릅니다. 그렇죠? 내가 등산을 갔는데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근데 실수로 물통을 안 가져왔어요. 이거 어떡하지? 근데 맞은편에 보니까 매점이 있어요. 너무 반가워서 뛰어갑니다. 그리고 물한 통을 딱 들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 물을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돈을 내야 됩니다. 그죠? 돈을 냈다는 건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죠. 그죠? 뭐 요즘 스마트폰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만 그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이 이건 공짜야. 카카오톡 공짜야. 공짜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무료 어플이 있다 하더라도 약관에 동의합니다. 클릭 안 하면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갑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니네 회사에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대가로 돈은 안 내지만 내 개인정보는 니들이 수집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마. 내 개인정보 준 겁니다.
전화번호와 이름을 준 거예요. 그 뭡니까? 공짜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려면 책임과 대가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물며 모든 사람이 원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다 원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데요. 그 복 있는 사람 되게끔 해주시겠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약속과 말씀과 명령을 적어놓은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원하는 복 있는 사람을 원하는데요. 그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해주셨고요. 그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공짜면 감사하겠지만 분명 공짜는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죄인이 돼서도 안 되고 오만하고 교만해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이 곧 복 있는 사람 된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지요. 그러나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 하나님 모르시는 분들 아직까지 교회에 대해서 왔다 갔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은 정종철이가 나와서 복 있는 사람 만들어준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거 계약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니야?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복 있는 사람 되고는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조건이 너무 많아! 한마디로 딱 줄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 딱 한마디로 줄여드리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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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가슴속에, 여러분들 심장속에 하나님 계십니까? 아멘. 예수님 계십니까? 아멘. 성령님 계십니까?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아멘. 나 죽어서 천국 갑니다. 믿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약관에 동의하고 사인하고 도장 찍고 돈 낸 사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면 아멘이라고 외쳤던 분들이라면 아멘. 그럼 여러분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곧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떤 사람 얘기했어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반대쪽 사람에게 당신은 복 터진 사람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복이 터진 사람! 맞박이 정종철이는 얼굴에 여드름이 아직도 터지고 있는 사람! 여러 가지 터진 사람들끼리 만났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야, 너 복 있는 사람이야 축하해! 그리고 입 닦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계획을 갖던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목표를 갖던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꿈을 꾸던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비전을 갖던 간에 복 있는 사람이 행하는 모든 행사가 만사다 어떻게 됩니까? 형통하리로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약속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백이 되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멋진 인생의 구원자 되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하고자 하는 일들을 계획하시고 잘 되게끔 해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들 모두 다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저 충북 제천 촌놈입니다. 촌놈 정종철이에요. 키 작은 정종철입니다. 기술 하나 없는 정종철입니다. 공부 하나 못했던 정종철입니다. 어따 내놔도 쓸모 하나 없는 정종철이지만 이 낮은 정종철이가 이 작은 정종철이가 이 못나는 정종철이가
꼬마 때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개그맨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꼬마 정종철이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내가 너를 사용하겠노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의 결실이, 제가 자랑스럽게 말하잖아요. 2002년부터 간증집회를 다녀서 4,000개 넘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개그맨 정종철이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종철이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정종철의 백이 되어주신 하나님, 정종철의 멋진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정종철의 하나님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성공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유가 있습니다. 주식이 곤두박질 치고 주식이 땅에 떨어져도 딸놈은 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순간의 선택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성공합니다. 순간이란 타이밍을 말합니다. 시간, 지금 이 순간. 100m 달리기 육상 선수들이, 세계에서 내노란 선수들이 수년간의 노력에 걸쳐서 올림픽 무대에 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 소리는 딱 하나, 심판의 총성입니다. 탕 하는 소리와 함께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금메달을 따느냐, 은메달을 따느냐, 또는 동메달을 따느냐, 탈락하느냐는 몇 시간 차이 나지 않습니다. 몇 분 차이 나지 않습니다. 몇 초 차이 나지 않습니다. 단 0. 몇 초의 그 순간의 찰나에 그 사람이 금메달을 따느냐, 또는 탈락의 쓴 잔을 마시느냐, 결정져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순간입니다. 12시 17분 되는 이 순간이 여러분들 인생의 터닝포인트 되는 순간입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을 하고 천국행 티켓을 거머쥐느냐, 복 있는 사람 되느냐, 아니면 아니야, 나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지금까지 하나님 안 믿고도 잘 살았는데 내가 왜 이제 와서 하나님 믿어야 되나? 난 차라리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곧 복 있는 사람이지만 시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곧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이라 나왔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리 휘둘리다고 저리 휘둘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하리로다. 결국 구원 없이 지옥에 떨어지느냐는 지금 이 순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가방 속에, 여러분들 핸드백 속에, 여러분들의 주머니 속에 많은 열쇠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한두 개, 어떤 사람 열 몇 개씩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열쇠를 이 앞에다가 쌓아놔주세요라고 얘기하면, 분명한 건 확실하진 않지만 이만큼이 쌓일지 이만큼이 쌓일지 이만큼이 쌓일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열쇠를 다 쌓아놨을 때 이마 아무리 많더라도
아무리 열쇠꾸러미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더라도 여러분들의 현관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딱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는 열쇠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열쇠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쇠입니다. 오늘 그 열쇠를 여러분들 모두 다 가슴속 깊이 가져가시는 귀한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살면서 아무리 권력이 높아도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여도 100년 이상 못 삽니다. 그렇죠? 인생길 100년입니다. 100년이란 인생길 동안 기나긴 여정의 행군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가볍게 걷지만은 않습니다.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됩니다. 본인의 문제도 있겠지만 자녀들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남편들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아내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정신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물질적인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 기나긴 여정을 그 무거운 군장을 메고 100년 동안 걸어야 합니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우연히 길을 가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 우연히 공원 앞에 벤치를 봅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혹시 저 벤치에 앉아가면 편히 앉으면 쉬면 정말 편할 텐데 저기 앉으면 진짜 편할 텐데 이거 혹시 누가 맡아놓은 게 아닐까? 누구 임자 있는 게 아닐까? 내가 이 자리에 앉으면 누가 해코지하는 거 아니야?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공원의 벤치는 누구의 것이 아니기 바로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100년의 행군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걸어가다 그 벤치가 있습니다. 그건 그 공원의 벤치가 아닌 그 벤치는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벤치입니다. 여러분 무겁고 힘든 짐을 지고 있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바로 여러분들을 편히 쉬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편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자리를 공원에 있는 벤치 누가 임자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미련한 사람처럼 쳐버리지 마시고 그냥 편히 앉으시는 오늘이 되십시오. 오늘 제가 이 하하교회를 와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저의 간증을 들으시면서 어떻게 보면 은혜를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보면서 은혜를 받고 갑니다. 분명한 건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한 건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큰, 더 큰 복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 혹시 계시다면 이곳 타하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키워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듭니다. 오늘 망설이지 마시고요. 저 공원에 있는 벤치를 뿌리치는 미련한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편히 앉아 쉬는 여러분들의 편한 휴식터를 만드느냐는 지금 이 순간의 결정진단 사실을 생각하시고요. 세상에 우연이란 없다라는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기까지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이웃이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꼭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고 천국행 티켓을 얻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10만배, 1000만배, 억만배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TV였습니다.